이마도 적당하고요. 코도 적당하고요. 눈썹 끝은 하향을 했으나 눈동자 눈빛이 맑은 편에 속해요. 눈동자의 눈빛이 이분처럼 생기셨다라고 하면 몰래 국회의원직을 맡으시면서 돈을 착복을 했다든지 뒤에서 딴 짓은 안 합니다. 눈은 맑아요. 이게 이제 최근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온기가 많이 처져 있어요. 지금 64살이 되시게 되면 입 아래쪽이거든요. 예순 입 주변인데 지금 현재 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듯이 한 사람의 운기의 흐름도 사계절이 지나면 한 살을 먹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또 한 해가 바뀌고 이분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요. 명궁이 깨끗해요. 명궁. 명궁이 어디예요? 미간 사이죠? 이 간격도 적당하고요. 코가 크거나 작거나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네. 다만 좌우의 광골이 이 시기는 좋았어요. 조금 더 젊으셨을 때인데 좌우 광골이 잘 받쳐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파워가 생깁니다. 나를 따르는 부하나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떠받쳐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네, 죽었죠? 약간 광골의 중앙 부위가 꺼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이 하관이 약해요. 하관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턱 부위가 약하다는 것도 되겠지만 포인트는 입술입니다. 입술. 입술에 힘이 없어요. 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명궁과 이마를 보게 되면 이분 운기는 하향세입니다. 네, 하향세예요. 떨어지고 있다. 올해 64살 되시는데 이미 지금 상태의 얼굴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 못합니다. 건강과 운기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요. 이번 개인의 운세가 안 좋다, 꺾어진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찰색이 이렇게 안 좋죠. 나쁜 거를 좋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잖아요. 찰색도 안 좋지만 이마와 인당 눈동자의 기운이 약해서 안 돼요. 이미 시간은 늦었다. 얼굴 관상이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나쁘다는 평을 하기보다는 운이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이번 박영선 씨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